지금 상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태는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HDD가 있고 여기 램이 있단 말이에요. 램. 자, 우리가 지금 만든 그 SURL 세 가지는 지금 어디 올라가 있어요? 램에 올라가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앱 안에 여기 배열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스프링 부트가 우리가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죠? 껐다 켜지죠. 그때마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애초에 스프링 부트가 뜰때요세 개를 가지고 있도록 그 전에 5강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이 막 URL들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근데 스프링 부트 껐다 켜지면 날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DB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뭐 점프 스프링 부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SURL 요거를 여기다 뭐 한다? Entity라고 적어야 됩니다. Entity라고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다 생성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인자 있는 생성자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바가 원래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생성자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ID에다가는 뭐 해야 돼요? ID.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점프 스프링부터 해보신 분은. 그 다음에 또 뭐죠? Generated value는 뭐다? 기억나시죠? 네. 자, 이거 한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리포지터리를 만들어야겠죠? 리포지터리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리포지터리는 제가 그냥 가짜로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 요거를 그냥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거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고. 인터페이스 한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익스텐드 한 다음에 JPA 리포지터리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는요. 서비스에서는 이게 필수예요. 여기다 트랜잭셔너를 꼭 걸어주세요. 리드온리라고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리드온리가 아닌 것들 여기다가는 트랜잭셔너를 이렇게 꼭 거셔야 됩니다. 걸어야 되고 뭐 이거 하는 김에 SUR을 리턴이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 리턴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뭐또 할까요? 뭐 날짜도 할까요? 날짜 private local date time을 한 다음에 뭐 create date 그 다음에 modify date,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제가 안 넣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created date.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last modify. 이게 JPA 기능인데 이것만 달아두면은 여기 알아서 가장 마지막에 최근 수정 날짜랑 데이터 생성 날짜가 들어가게 된다. 이거 하려면은 맨날 까먹어서 저도 이걸 봅니다. 뭐더라?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되려면은 여기 들어가서 요거까지 해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해주면은
나. 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DB 설정을 좀 해야겠죠? DB 설정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파일 DB를 쓸 거예요. 파일 DB.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들어가서 쓸데없는 거다 지우고 .l.sf 자, 요거 하면은 그 실제로 JPA에서 실행된 SQL 쿼리가 되게 자세히 나오게 하는 거고요.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시큐리티 설정 필요 없고요. 자, OSIV 끄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런 거다 해주는 게 좋고, 이것도 필요 없고, DB 대부해서 MySQL. 자, 그러면 잘 될지 한번 보겠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all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DB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계속 와서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계속 쌓여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영속적이기 때문에, 자, 8070 들어가서 H2 콘솔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 이렇게 잘 쓰시고, 커넥트 해보시면은, 이게 뭐야? 안 생기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커넥트. 안 생긴다. 안 생기면 여러분 여기다 파일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터치라고 해가지고 MVDB. 요게 그겁니다. 요게. 이렇게 하고서 다시 껐다 켜시고 그러면 들어가져야 정상입니다. 들어가지고요. 뭐야, 왜 회원이 안 만들어져? 엔티티도 다 했는데. 자, 왜 그럴까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프링이랑 안 썼죠? 이런 설정을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안 됐었구나. 네. 그래서 이 파일이 원래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자동 안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이거 하면 이 파일이 생길 거니까, 저는 git ignore를 통해서 이 DB 파일이 안 올라가게 해볼게요. 기대 안 올라가게 보통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텀 이거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다. 자, 이거 해주시고 F4키 눌러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생겼겠죠. 자, 이제 이거 눌러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런 셀렉티드가 이게 보여요. 컨트롤 엔터인가? 쉬프트 엔터가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거 쉬프트 엔터 하면은 세개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태까지는 메모리에다가 추가됐기 때문에 제가 지우는 걸 딱히 안 넣어도 뭐예요? 삭제되고 다시 추가되고 삭제되고 세건 다시 추가되고 삭제되고 세건 다시 추가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DB에 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다시 들어가면은 이제 몇 건이 됐겠어요? 6건이 됐죠. 이해가 되시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all 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게 매번 쌓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DB니까 안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좀더 똑똑하게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게. 여기 서비스에다가 물어볼 거예요. 야, 그 SURL 이 데이터 없냐? 없을 때만 얘가 실행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JPA에 따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초기하고 싶다? 그럼 요거 db.dev.mv 파일을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돼요. 다시 실행하면은 네. 요 로직이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했네. 다시.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존에 있다 하면은 리턴을 해버리면서 이제 요거를 스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제 6개가 생길 일은 없다. 됐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실행이 돼요. 어차피 어플리케이션 러너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자마다 실행되니까. 근데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리턴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다시 시작했죠? H2 콘솔 다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뭐다? 데이터가 3개가 잘 나왔다. 그리고, 자, 재밌는 거. 여기 들어가서 localhost 8070에서 API 버전 1, 뭐야. SURLS. 여기 들어가 보면은 요거 나오죠? 요거 나올 때 여기 run 들어가서 우클릭한 다음에 클리어 한 다음에 F4키 누르면은 요때 실행됐던 쿼리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로그에서 설정하도록 했죠? 나오고 제가 보세요. 이 쿼리의 결과까지 다 나와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이거는 요거까지 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요거의 위력이에요, 요거. 요걸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건드리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가 그 OSIV를 껐기 때문에 여기서도 트랜잭셔너를 해줘야 됩니다. 리드 온리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드 온리가 아닌 거, 뭐 수정이나 삭제를 유발하는 거는 각 메소드에다가 이런 걸 붙여야 된다. 근데 이 기능은 어차피 조회밖에 없죠? 조회밖에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그냥 일단 하세요. 일단 하시고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던가 찾아보시던가 하면 됩니다. 일단 규칙이라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은 네, 많은 게 됐네요. 이제 요거를 딱 했을 때 이제 플러터에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 하면은 뭐 일의 반은 끝난 겁니다.